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롱과 영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시리즈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유희왕의 룰 설명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뭔가 거창하게 시작됐어.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유희왕을 접하셨다가 그렇지 이제는 접어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 아니면은 아예 모르시는 분,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룰에 대해서 간단하게 유희왕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 룰들을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시리즈입니다. 일단 기초편을 총 4편을 준비를 했어요. 4편이나? 네, 총 기초편 4편에 총 4주간. 4주간. 일주일에 하나씩 업로드를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나중에 이제 응용편 같은 것도 준비를 했으니까 10화편도 준비할 거니까 많이들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기초편! 기초편! 카드의 종류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와우! 카드의 종류라. 예, 정말 유희왕에는 다양한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예, 기본적으로는 몬스터, 마법, 함정까지도 정말 다양한 카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종류들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유희왕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몬스터 카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몬스터 카드. 정말 많은 종류가 있죠. 애니메이션이 추가될 때마다 이 몬스터 카드는 계속 추가가, 신규 종류가 추가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일반 몬스터. 일반. 네, 저희가 이제 듀얼 몬스터즈 시리즈 DM 시즌이라고 하죠. 그렇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바라든가 유기가 등장했었던 듀얼 몬스터즈에 등장한 메인 카드 중 하나고, 그와 함께 등장한 게 효과 몬스터가 있습니다. 효과 몬스터. 말 그대로 몬스터인데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마치 마법이나 함정처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특수한 이제 그 마법을 이용을 해서 나오는 의식 몬스터. 의식 몬스터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융합 몬스터도 존재합니다. 융합 몬스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를 들면 이제 유희왕 GX까지 등장을 했었던 카드군. 그렇지. 그죠. 여기까지가 이렇게. 그렇지만 이 다음 시리즈 5D즈, 통칭 오룡지가 시작을 합니다. 맞다. 거기서 싱크로 몬스터가 추가가 되고요. 이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제알이라는 시리즈가 시작을 하면서 엑시즈 몬스터가 출범을 합니다. 맞아. 엑시즈 몬스터. 그리고 이 제알이 끝나고 나니 현존하는 유희왕이 가장 망했다고 하는 시리즈 아크5가 시작을 하면서 펜듈럼 몬스터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방영을 하고 있는 시리즈 유희왕 브레인즈! 링크 몬스터가 추가가 됩니다. 총 8종류. 그쵸. 종류로 치면 총 8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각 그 몬스터 시리즈마다 소환 방법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몬스터부터 보도록 합시다. 1번 몬스터. 가장 기본되는 몬스터 카드죠. 그렇지. 그리고 색깔이 노란색. 그쵸.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노란색의 마법, 이 노란색의 카드 색깔. 카드 색깔이 노란색인 건 일단 다 일반 몬스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텍스트에 보통은 효과 몬스터는 효과가 써 있지만 여기는 몬스터의 설명이 써 있죠. 본인들의 어떤 마법. 그렇죠. 뭐 이제 마법사 중에 이제 공격력 수비력 최고 클래스다 막 이런 식으로 블루메이션 막 그렇게 써 있고 그런 식입니다. 거기에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름, 그리고 옆에 속성. 이 몬스터의 속성과 레벨, 이 별이죠. 별의 개수에 따라 레벨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도 일러스트 밑에 텍스트가 있고 공격력과 수비력이 있죠. 그래서 일단 이게 몬스터 카드의 기본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계속 바리에이션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이라면 뭐 레벨 5부터는 재물 소환을 해야 된다. 아, 지금 어드밴스 소환이죠? 그렇지. 어드밴스 소환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죠. 릴리스해서. 그렇죠. 몬스터 릴리스해서 소환한다. 이거는 뭐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볼 몬스터 카드는 효과 몬스터입니다. 효과 몬스터. 어찌 보면 이제 현재 유희왕에서도 많이 쓰이죠. 효과 몬스터의 효과에 따라서 어떻게 막 판이 어떻게 굴러다니냐. 그렇지. 네, 어떻게 크게 다. 그렇죠. 대부분이 효과 몬스터로 요즘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카드의 색깔은 주황색. 그렇죠. 진한 주황색이라고 봐야죠. 황토색보다 진하는 그런 컬러라고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일반 몬스터와 마찬가지로 이름과 속성, 그리고 레벨, 그리고 대신에
여기는 텍스트에 효과가 써 있습니다. 여기는 몬스터의 설명이 써 있었지만 효과 몬스터는 효과가 써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라이프 1000을 지불하고 효과를 발동한다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공격력과 수비력이 써 있죠. 그렇지. 근데 이 몬스터 효과 몬스터들은 종류가 몇 개 있어요. 맞죠. 특이한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자 일단 리버스. 그쵸. 리버스 몬스터. 리버스 효과라 그래서 말 그대로 리버스 뒷면에서 앞면으로 바뀌었을 때 발동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맞아. 그래서 리버스 몬스터는 요즘엔 이제 여기 종족과 이런 데 써있는 리버스라고 써있죠 또 요즘에는. 맞아. 그래서 리버스 효과를 발동을 할 때는 그 뒷면이었다가 앞면으로 돼야 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들이고요. 그리고 다음이 툰. 그쵸. 툰 몬스터들은 특이하게도 이 효과 몬스터와 동일한 색상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만 효과 옆에 이 종종 옆에 툰이라고 써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적혀있어요. 툰들은 독특하게도 이제 자체적인 효과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DM 시즌에서 공개되었던 몬스터. 짜잔! 의식 몬스터입니다. 의식 몬스터. 가장 유명한 건 카오스 솔저. 카오스 솔저. 그리고 세크리파이스도 유명하죠. 그렇지. 없었어, 썼던 카드니까.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한 건 세크리파이스라는 몬스터인데, 이 친구들도 기본적으로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는 효과가 없다면, 뭐 어떤 의식에 의해서 호환한다. 그래서, 이 의식 몬스터들은 역시 이전에 있었던 몬스터들과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텍스트 창에 효과가 보통 써있죠. 그렇지. 효과가 없더라도 이제 뭐 어떤 의식 마법 카드에서 소환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카드로. 그쵸. 이 세크리파이스 같은 경우는 일루전 의식이라는 이 카드에 의해서 의식 마법에 의해서 강림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의식 몬스터를 소환할 때는 의식 몬스터의 레벨에 맞춰서 제물로 맞춰야 될 몬스터를 아니면 넘어도 되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소환이 가능한 몬스터입니다. 참고로 의식 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 의식 마법 카드의 텍스트 또는 의식 몬스터의 텍스트에 따라서 이 레벨을 넘게 재물을 맞춰도 되거나 딱 맞춰서 재물을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의식 몬스터에 따라서 다릅니다. 텍스트를 잘 읽어주는 거. 그렇죠. 텍스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되게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는 몬스터 중 하나죠. 그렇지. 융합 몬스터! 융합 몬스터! 보라색이 아주 특히. 그쵸. 카드의 색깔은 보라색! 역시 다른 몬스터들과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지만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그쵸. 그러면서도 이 융합 몬스터들한테는 항상 융합 소재가 써 있습니다. 맞아.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가 준비한 이 플레이어잉, 플레이밍맨 같은 경우는 여기에 페더맨과 그리고 버스트레이디를 융합한다. 예,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소환하기 위해서는 융합 카드가 필요해요. 그쵸. 이 융합 마법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융합 마법 카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융합 몬스터에 써 있는 몬스터들을 유지로 보내고 그리고 특수 소환을 할 수 있는 몬스터들이죠.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GX 시즌이 끝나고 5DG가 시작합니다. 싱크로 몬스터! 하얀색으로 나옵니다. 그쵸. 몬스터 카드의 색상은 하얀색.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색깔이죠. 하얀색. 그리고 이 싱크로 몬스터들도 역시 이전 몬스터들과 형태는 같습니다만 하얀색이라는 게 특징이고 소환 방식이 다릅니다. 아예 다릅니다. 완전히 튜너라는 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튜너의 레벨과 그거에 맞는 소재의 레벨을 합친 레벨이 나와야 싱크로 몬스터가 소환이 됩니다. 말인즉슨 이 싱크로 몬스터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튜너라는 몬스터 군이 있어요. 그 튜너를 소재로 그 레벨 합계가 싱크로 몬스터의 레벨에 맞게 재물로 맞춰줘야 됩니다. 재물이라기보다 묘지로 보내줘야 하죠. 그렇지. 네, 묘지로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7 그래서 레벨 8짜리 이렇게 스타더스트 드래곤이 소환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싱크로의 그거긴 한데 역시나 이 싱크로 몬스터들에도 융합 몬스터와 비슷하게 소재가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족의 튜너 플러스 막 이런 거라든가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잘 보면서 소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싱크로 몬스터들 중에는 굉장히 독특한 몬스터도 있는데 바로 싱크로 튜너. 그렇죠. 싱크로 몬스터이면서 튜너인 애들이 있습니다. 말인즉슨 아까처럼 동일하게 레벨 2가 되도록 뭐 레벨에 맞게 튜너와 함께 묘지로 보내야 되지만
소환돼도 얘가 자체가 튜너인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이런 카드들을 이용을 해서도 굉장히 좀 전개를 빠르게 그쵸 빠릿빠릿하게 하더구나 다 독특한 전개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5D즈가 끝났습니다. 제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빠밤! 엑시즈 몬스터! 얘네는 검정색 그쵸 몬스터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몬스터의 별이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여기도 그렇지. 그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고요. 이 몬스터들도 기본 형태는 같습니다만 검은색이라는 게 다르고 역시 이거는 네. 랭크라고 부르지 맞죠 랭크 랭크 갑자기 레벨에서 랭크로 바뀌어 맞아요 그리고 이건 레벨로 취급을 안 해 맞아요 그래서 레벨 어떤 레벨 4 이하의 몬스터는 뭐 그런 효과를 안 받아요 레벨 0이 아니라 아예 레벨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매우 유명한 네타 하나 있죠 그렇죠 레벨이 없으면 0이 아닌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 엑시즈 몬스터를 소환하는 방법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몬스터들은 이 랭크에 맞는 레벨을 가지고 있는 레벨 4 몬스터 무채 이상을 유지로 보냈을 경우가 아니라 합쳐서 겹칩니다 필드에 겹치고 그 위에 엑시즈 소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엑시즈 몬스터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효과를 사용할 때 본인의 밑에 깔려있는 이 소재를 묘지로 하나씩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하나씩 발동을 하는 효과가 있고 뭐 소재를 전부 다 버리고 제거하고 발동한다라는 효과도 있거나 독특하다면은 레벨을 지정하는 몬스터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특정 레벨이나 아니면 특정 종족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엑시즈 몬스터도 역시 소환을 할 때 텍스트를 잘 읽고 소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알이 끝났습니다 새롭게 해성이 뜨기 시작합니다 V밤 아크 5 제일 말아먹을지 펜듈럼 몬스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펜듈럼 몬스터 색깔은 독특하게도 몬스터의 색깔이 있지만 밑에 초록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일단은 정말 헷갈려요 하지만 오늘은 카드 소개이기 때문에 종류의 소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카드인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이자 마법 카드인 몬스터 카드입니다 뭐야? 이게 되게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몬스터 카드의 색상과 마법 카드의 색상이 초록색이 섞여있는 거죠 그렇지 그런 거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친구들은 이런 효과 몬스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각종 몬스터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펜듈럼 효과를 가진 마법 카드를 범용할 수 있는 카드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준비 안 한 게 있다면은 일반 몬스터 펜듈럼. 그렇죠. 이 일반 몬스터의 노란색 밑에 초록색이 일반 몬스터 펜듈럼은 아직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뭔가 얘 혼자 너무 독특한 거 아닌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혼자 정말 독특합니다. 맞아요. 일단은 이 친구들은 심화 과정이나 이제 중급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여기에 펜듈럼 스케일이라는 게 존재다. 맞습니다. 펜듈럼 스케일 좌우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여기 얘는 8, 얘는 1. 보면은 이 친구들은 필드에 마법 카드로 세트가 됩니다. 이렇게 필드에 발동이 되면은 지금 1과 8 사이에 2에서 7까지의 몬스터는 그냥 패해서 특수 소환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이거 하나 때문에 루이왕이 망했다는 소리가 자주 들리기도 했죠. 그지만 망하지 않았어. 하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임이에요. 아주 신기해. 네, 펜듈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기초편이 끝나고 응용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테니까 그때 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복잡해져요. 자, 이제 아크5의 막이 내린 뒤에 시작한 가장 최신작 브레인즈. 브레인즈가 시작을 하면서 링크 몬스터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의식 몬스터와 색깔이 비슷해요. 아 맞아. 의식 몬스터도 파란색이었는데 의식 몬스터의 색깔이 좀 더 밝습니다. 좀 더 어찌보면 밝은 파란색, 하늘색 계통이라고 볼 수 있고 링크 몬스터는 진한 파란색이면서 보면은 일러스트 주변에 화살표들이 있죠? 네, 요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구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링크 몬스터 특징이 무엇이냐? 아까 몬스터들 보면은 전부 다 펜듈럼이고 뭐고 다 보면은 레벨도 있었고 그리고 밑에 뭐 공격력 수비력도 있었고 그렇지. 독특한데 이 링크 몬스터 같은 경우는
보면은 레벨도 없고요. 그리고 공격력은 있는데 수비력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몬스터는 수비력이 없는 대신에 공격 표시밖에 안 돼요. 수비로 전환이 안 돼요. 네, 수비로 수비 표시로 이렇게 가로로 놓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세로로만 놓아서 쓸 수 있죠. 그러면서도 이 화살표 이거를 링크 마커라고 부르는데 이 링크 마커의 앞쪽에는 엑스트라 존에서 몬스터를 특수 소환을 할 수 있는 존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생긴 뒤로부터 이제 왜 엑스트라 덱에서 몬스터를 막 꺼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죠. 야크5의 문제 중 하나였죠. 그거를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나온 게 링크 몬스터인데 어찌 보면은 가장 최근 거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펜듈러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맞아요. 소환 방법도 복잡할 뿐더러 사용하는 것도 복잡해졌죠. 소환하는 방법 먼저 알아볼까요? 소환하는 방법! 이 제가 준비한 디코드 토커라는 몬스터는 효과 몬스터 두 채 이상이죠. 효과 몬스터 2채 이상을 묘지로 보내고 소환이 됩니다. 하지만 특징은 이 밑에 링크는 3이라고 써있어요. 링크는 3. 몬스터 3마리입니다. 한 마리가 갑자기 딱. 그쵸. 이렇게 효과 몬스터 2장 이상의 3장을 합쳐서 묘지로 보낸 경우 링크 3짜리의 디코드 토커가 나오게 되죠. 굉장히 복잡하죠.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응용편에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그때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자, 그럼 몬스터들을 다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또 하나의 꽃이라고 부르는 마법 카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카드! 카드의 색상은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아까 펜듈럼 몬스터의 밑에 초록색이 그겁니다. 그 뜻이에요. 맞아요. 여기는 마법 카드라고 써있고요. 일러스트가 있고 밑에 효과가 써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본으로 준비한 건 다들 아실 만한 유명한 시샤 소생 준비했고요. 죽은 자의 소생 준비했고요. 이런 통상 마법, 아무런 것도 없는 게 통상 마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번개 표시가 속공 마법. 그렇죠. 아이콘에 번개 표시가 있는 게 속공 마법이고요. 이상한 십자가 형태가 있는 게 필드 마법입니다. 십자가 모양이 있는 게 필드 마법이고 그리고 그 십자 모양이랑 또 다른 십자 모양이 완전히 십자인 거. 그러니까 뾰족한 십자는 필드 마법이고 이런 진짜 제대로 된 십자는 장착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불타는 건 의식 마법. 그렇죠. 이렇게 불타고 있는 게 의식 마법 카드. 총 이렇게 해서 아이콘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마법 카드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총 다섯 종류가 있지만 좀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포스! 농담이고요. 네, 이번에는 마법 카드까지 봤으니 함정 카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카드의 색상은 기본적으로 자줏빛을 띄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옆에 이름 옆에 요거는 낚싯줄 민자에서 한자가 또 써 있고요. 여기에 함정 카드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 밑에는 함정에 대한 효과가 써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콘으로 또 구분이 되는데 이거 아이콘 없는 거는 통상 함정 그리고 무한대 표시가 있는 게 지속 함정. 그렇죠. 지속 함정 그리고 이상한 화살표가 있는 게 카운터 함정. 그렇죠. 이렇게 화살표가 옆으로 촥 하고 치고 있는 게 카운터 함정입니다. 그래서 함정 카드도 총 세 종류가 있지만 굉장히 독특한 함정 카드들도 있거든요. 일단 장착 카드 취급이 되는 함정. 그렇죠. 마법 카드에서 봤던 장착 마법처럼 장착 카드로 취급되는 함정 카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발동하는 밖에 몬스터로 통합하는. 그렇죠. 함정 몬스터라고 하는 발동하니까 몬스터 존으로 소환이 되는 그런 함정 카드도 존재합니다. 역시나 이쪽도 좀 더 응용편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이완 룰 설명의 기초편 첫 번째 시간으로 카드들의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종류가 있지만 쉽습니다. 몬스터 카드, 마법 카드, 함정 카드. 그렇지. 생각하면 되죠.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존재한다라는 게 특징일 뿐이죠. 그렇지. 끝내기 전에 좀 아쉬우니까 하나 준비했는데 뭐 여담으로 지금 이 유이완 카드는 코나미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만 이 코나미가 만들기 전에 아 반다이에서 그렇지. 반다이에서 유이완 카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짜잔. 너무 옛날 거야.
거기다가 뒷면도 굉장히 독창적이죠.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이게 90년대 중후반 때 이제 거의 후반 다 돼서 그렇게 나왔던 반다이 카드인데 여기서 이제 끝나고 코나미로 넘어갑니다 이제. 왜 넘어갔는지 나와?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진 않았어요. 따로 나중에 알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초편의 두 번째 시간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 재룡이었어요. 예명이었습니다. 빠빠씨! 빠빠씨!